방음부스는 오래 있으면 안 좋아. 진짜 호흡기 완전 안 좋아져가지고 마탱이 가버려. 내가 거기서 이제 얻은 병이 방음부스 없이 소리 질러도 건물 전체에 어차피 내 가족만 살아서 노상관. 우리 집이 내가 딱 그 빌드거든. 저 내가 지금 3층 살고 엄마가 2층 살아. 그렇게 있어갖고 내가 지금 소리 아무리 질러도 아무도 몰라 진짜. 그래 그래. 아무도 몰라 이렇게 소리 아무리 질러도. 그런 게 좋아. 그리고 그 방음 부스는 내가 방음 부스 1호 BJ야. 방음 부스는 2011년 전까지 그 누구도 방송하는 사람이 쓴 적이 없었어. 방음 부스라는 거 자체를 진짜 방음 부스를 알린 사람이 나야. 1호 BJ 진짜. 방음부스 알아볼 때 맨 처음에 음악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봐. 그래갖고 음악 하는 사람들끼리 물어서 알게 되고 방음부스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어 옛날에는. 근데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어? 방송을 하신다고? 여기서 뭐 노래를 하시나요? 노래 그래도 마이크랑 이런 거 있으니까 아 하셨는데 나중에 방음부스 여기저기서 문의가 엄청 갔나봐. 와 코트님 진짜 감사하다고 나중에 자기 회사에 어떤 큰 저기를 해줬다고 나중에 그 방음부스 이사갈 때 사진을 다 찍어갖고 자기네 홈페이지에 다 올려가지고 댓글이 200몇 개가 달렸지. 그 비밀 댓글로 거기 이제 BJ들 많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뽕 뽑고 그랬었지. 방음부스는 오래 있으면 안 좋아 진짜. 호흡기 완전 안 좋아져가지고 마탱이 가버려. 내가 거기서 이제 얻은 병이 여기 코가 막 콧돌에 돼. 나는 이제 우동 면발 있잖아. 너가 쑤셔갖고 여기서 뺄 수 있어. 그리고 코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여기에 그게 있어. 코를 막고 있는 그 천공?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비중격 천공! 여기 비중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몰랑몰랑한 그 살이야. 삼겹살에 있는 그 아주 그 몰랑몰랑 아니면 닭뼈에 있는 몰랑몰랑한 그 물렁뼈 같은 거. 그런 게 원래 있는데 내가 이제 그 호흡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안 좋아져가지고 인증하라고? 아니야 내가 나중에 해줄게. 지금 당장 어때? 우동 면발을 못 구해.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해. 그래서 여기 이제 구멍이 생겨버리면 그걸 보고 천공이라 그래. 비중격 천공이라 그래갖고 여기 콧돌에 해갖고 이렇게 이질할 수 있어. 나중에 보여줄게. 존나 더러워. 난 여기서 구멍이 여기 뚫려있어. 여기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뚫려있어. 증거 있냐고? 보여줄게 내가 나중에. 나중에 보여줄게. 코코카카 리액션도 나중에 쓰라고. 그런 개짓거리 하고 싶지 않아. 지금 내가 하는 그 이 리액션도 아가야 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가 이런 뭐 신체적인 그런 특성을 이용한 리액션을 지금 하고 있는데 누구도 못 따라하지. 진짜 임신하신 여비제이분 아니면은 못 따라하는데 여기에 이어서 또 내가 코뚫해가지고 이지랄하고 있고 하면은 좀 웃길 것 같은데. 1호 BJ 진짜. 방음부스 알아볼 때 맨 처음에 음악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봐. 그래갖고 음악 하는 사람들끼리 물어서 알게 되고 방음부스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어 옛날에는. 그 방음부스 이사갈 때 사진을 다 찍어갖고 자기네 홈페이지에 다 올려가지고 댓글이 200몇 개가 달렸지. 그 비밀 댓글로 거기 이제 BJ들 많이 있었을 거야.